방송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 있나? 있죠. 심하죠. 방송 시작하면서 저는 끊어낸 사람도 많고, 정말 날파리도 많이 꼬이고, 보통이 아니에요. 방송이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잘 되니까 정말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들까지 날파리가 꼬이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묵묵히 응원해준 사람을 또 눈에 또 보이고 그런 게또 있죠. 돈 빌려달라는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어제도 매니저랑 있는데 어제 재현이랑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DM이 온 거야. 주구절절인가 구구절절. 별로 돈 빌려달래.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언니 돈좀 빌려주세요. 그거야. 개인 사정 해놓고 그 뒤에 언니 돈 빌려주세요. 제가 뭐 언제쯤 뭐돈 드릴게요. 그 내가 우리 매니저한테 보여줬어. 재윤이가 보더니 기가 막혀 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래. 그래서 내가 더이 없는 거 보여줄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인스타를 눌렀어. 나보다 더잘 살아. 이랬다니까. 무슨 뭐 호텔 뷔페를 갖고 뭐 아. 오늘 빌려주세요. 뭐 언제 드릴게요. 인스타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놀러 갈 것도 다 놀러 가고 먹을 거다 먹고 다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당장 급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단한 번도 이런 애다가 내가 오죽하면 어제 답장을 했다니까. 지겹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이가 답장 왔더라. 죄송합니다 이러고 왔더라. 아니 친구가 없어가지고 나한테 말한다는 거는 뭔 말이야? 아우 지겨워. 이제 돈 빌려달라는 것도 너무 지겨워. DM으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니?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대놓고 쪽을 줘도 안 돼. 앞에 항상 하는 말은 똑같잖아. 언니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아니 방송 잘 보면 돈 빌려줘야 돼 내가? 얼마를 빌려달라고 하던 거야? 그 가격대도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언니 뭐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언니 뭐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 1,500까지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 그냥 기가 차. 내가 무슨 뭐 돈이 되게 많은 줄 아나 봐. 하물며 내 손에 100억이 있더라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덜컥덜컥 500, 600을 빌려주겠냐고. 안 그래? 아니 내가 만수르여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그렇게 덜컥덜컥 빌려주냐고. 그 지랄하고 내가 또 답장 찍고 뭐 하냐면 돈안 빌려주니까 이제 뭐 2년은 구독 취소고 또 인성 안 좋은 년 되는 거야 나는. 지겨워 죽겠어 아주. 아니 돈을 왜 빌려달래 나한테. 나 진짜 나는 어쩔 때그 생각도 들었어. 다 캡처해가지고 다 인스타에 올려버리니까 그 생각도 했었어 진짜. 내가 ATM이야 그냥. 나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사람들 사연들도 다 읽어주고 싶어. 진짜로 기가 차가지고 그냥. 시청자한테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빌려주신 적은 있어요. 그러려고 했다가 몇번 걸린 적은 있어요 저한테.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힘들었던 적이 왜 없겠어요. 저도 진짜 밥한끼못 먹어가지고 울고불고 서러웠던 적 한두 번 아니에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두 명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두명다 걸렸어요 저한테 거짓말인 거. 이도저도 안 되는 그 마음을 아니까 정말 내 그냥 마음이 가서 두번 정도 도와주려고 했어. 둘다 결론은 거짓말인 거다 들켰어.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그 강아지 사건부터 얘기했잖아. 유기견을 자기가 불쌍해가지고 뭐 7마리인지 뭐열몇 마리인지 키우는데 사료값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뭐 사람 먹는 김치를 이런 걸 주고 있다고. 애들이 뭐 설사를 하고 막 구토를 하고 애들이 막 사람 먹는 거를 먹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키우고 있다면서 지랄을 해가지고 내가 그럼 내가 사료 보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싫다 그래. 무조건 200만 원만 달래. 중성화가 안 됐대. 그러면 내가 아는 병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중성화해라. 그것도 싫대. 다 싫대. 그냥 돈만 달래. 쿨하지 뭐. 그게 첫 번째. 한번 어떤 임산부였는데 오늘 연락이 온 거야. 이건 좀된 얘기야. 남편이랑 뭐안 좋게 돼가지고 집을 나왔대. 임신을 했는데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혼 절차는 아직 안 밟았지만 집을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바깥 생활을 하고 있대. 임신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을 것 같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는데 내가 무시했어. 하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로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고 내가 무시할 정도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밥 먹을 돈도 없대. 지낼 것도 없어가지고 박스를 뭐 깔고 잤대. 그 정도로 너무 힘들대. 풍자님이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대. 자기 밥한 끼만 먹고 싶대. 야, 얼마나 마음 아프니? 글만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 근데 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진심이고 뭘 떠나가지고 무시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냥 그 소리 들으니까 가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걸로 넘어가면 안 돼. 이랬어. 다음날 또 왔어. 저 너무 배가 고픈데 진짜 김밥이라도 먹고 싶다고. 자기한테 뭐 10만 원만 보내달래. 하루만 뭐 여유 수익을 뭐 잡고 하루만 좀 자고 싶다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뭣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한 번만 잠이랑 먹는 거 한 번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달래. 애기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 만약에 진심이면 이거 얼마나 기가 찬 얘기니. 안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만약에 진짜 임산부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면은 내가 도와주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었어. 고민을 더 했어. 그래도 또 어그로는 아니겠지? 또 그런 건 아니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나한테 처음에 카톡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본인도 인천에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 내가 가겠다고. 내가 직접 가가지고 밥도 좋은 거 사주고 그 여인숙도 내가 좀 해줄 테니까 연락을 해달라고 그랬어. 저도 인천 사람이어가지고 언니 방송을 보게 됐어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인천 어딘지 지금 얘기를 해주면 나 차 있으니까 내가 차 끌고 가겠다. 지금 시간은 한가한 시간이니까 내가 데리고 가가지고 더 좋은 거 사주겠지. 내가 만나가지고 김밥 사주겠어. 인천에는 그 달빵 같은 거 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이 처음에 나한테 빌려달라는 돈이 10만 원이었잖아. 근데 달빵은 30, 40밖에 안 하니까 좋은 일로 20, 30 더 쓰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밥하고 그냥 한 달치 달빵을 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유섭한테도 허락을 맡았어. 유섭한테도 얘기를 했어. 어차피 얼굴 안 보고 10만 원 빌려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나서 그냥 밥도 좀 사드리고 달빵 하는데 30만 원, 40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다 그냥 돈 더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더니 유섭한도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어쩌노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가겠다고. 어디 계시냐고. 나 차가 있으니까 어차피 임산부가 하시니까 태워가지고 내가 달빵 잡아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밥 사준다고.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얘기할 수가 없냐.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도 진짜 도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면서 했대. 자기는 얘기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자기 위치를. 인천에 안 계셔요? 이랬어. 했더니 아니래. 인천에 있대. 어디냐고 물어봤어. 안 된대. 얘기하면 안 된대.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을 안 했어. 이 사람이 범죄자인가? 그냥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 유서방이랑 얘기 다 끝나고 나는 벌써 이 사람을 믿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아, 나한테 도와달라고 본인 얘기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도움 준다고 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하면은 나는 도움을 줄 수가 없다 이랬어.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신랑이랑 뭐 헤어졌는데 신랑이 애를 이제 지우라 그랬나 봐. 근데 자기는 애를 포기할 수가 없대. 근데 그게 뭔 상관이냐고. 나한테 어딘지 얘기해 주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애기를 지우라 그랬대 신랑이. 그래가지고 거기는 위치를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때가 나는 그쪽 신랑분도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뭐 신랑번호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랑 번호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애를 지운다 그랬다고. 아니 내가 설마 본인을 자꾸 뭐 무슨 산부인과를 가겠냐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밥 사달라고 그러지 않았냐면서 배고프다고 그러지 않았냐면서 그리고 따뜻하게 잘 것만 있으면 되지 않았냐면서 안 된다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럼 난 못 도와준다. 나도 당한 게 많아서 못 도와준다. 그래도 답장이 또 없더라.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 도움이 필요 없는가 보다 했어. 그러더니 또 이틀 뒤에 뭐 또 우리 연락이 와. 너무 배가 고프다면서 갑자기. 자기를 뭐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또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도와준다 그래도 싫다 그러고.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좀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거짓말인 게 티가 나는 거야 그때서부터 그냥.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계좌로 입금하세요는 아니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더니 그냥 저를 믿어달라면서 애기 생각해가지고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저기요 제가요 하루에 돈 빌려달라는 얘기가요 진짜 많으면 10건 정도 올 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다 도우겠냐. 아니 여태까지 안 도왔다고 나. 왜냐면 다 거짓말이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고 하니 나도 너무 안타깝고 하니 그럼 내가 밥이라도 사주고 본인 말대로 밥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데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지 않았냐. 그거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왜 계속 뺑뺑뺑 도느냐. 그래놓고서 무조건 그냥 계좌이체하세요는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그거 좀 아니지 않냐고 그냥 얘기했더니 그냥 저를 믿어주세요 계속 거절하는 거야. 내가 도운다니까요. 그것도 안 된대. 뭐 앞뒤가 안 맞아. 그래놓고서 또 내가 무슨 말 하면 씹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계신데요 저 식사 사드릴게요 말을 안 해. 그럼 또 씹어. 그러다 또 이틀 뒤에 또 부장님 너무 배가 고파요. 애를 생각해서라도 저를 가엽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어디신데요? 그러면 그냥 입금을 해주세요. 뭐 사람 돌아간다니까 진짜. 그러다가 또 다음날 또 그랬다가 안 빌려줬어. 내가 얘기했잖아. 만나서 밥 사주고 그냥 달빵 잡아주려고 했다고. 아우 지가 그 딱 두 명만 좀 빌려줄까 생각했지 나머지는 생각도 안 했어.
그러니까 진짜로 신뢰도가 없어 이제는. 내가 얘기했잖아. 나도 사람인데 누가 임산부가 막갈 곳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 그러면 나도 마음 안쓰럽지. 근데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그냥 무시하게 돼 그냥. 그냥 사연 들어도 다 거짓말 같고 막 뭔가 그런 쪽에 그냥 감정이 없어져. 또 어떤 사람 보면 나한테 맞대맞을 한 사람도 있다니까. 내가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돈 빌려달라고 막 얘기한 거야.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정확히 자기는 억울하대 사는 게.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대. 그래도 나도 너무 그거에 시달리니까 내가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본인도 부모님 때문에 돈을 갚아나가고 돈이 빠져나가는 거에 이렇게 억울하고 서럽다는데 나는 내 부모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빠져나가는 건난 얼마나 억울하고 난 얼마나 기가 차겠냐면서 이렇게 답장을 했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나한테 연락이 와서 풍자님 그렇게 안 봤는데 언니도 방송에서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었다는 썰로 보고 했었는데 언니도 그럼 힘든 거잘 아실 텐데 언니도 뜨니 달라지는군요. 이지라더라니까. 대과에 가치도 없어. 그런 언니도 변하는군요. 이지라더라. 말이 안 나오더라. 아니 본인 말대로 본인은 본인 부모님 때문에 돈이 빠져나간다는데 나는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빠져나가면 난더 얼마나 서럽고 난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안 그래? 나는 정말 방송을 하면서 알죠? 와, 나는 진짜 우물안 개구리도 살았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구나를 알게 됐다니까 방송하면서. 빌려줘도 내가 빌려주고 얼마 안 돼도 내가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정성이 없어. 말돈 빌리는 정성이 없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진짜 힘든 사람은 도움 못 받아.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정말로 10명이 나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중에 한 명은 정말 힘들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이거 구멍이 없어서 나한테 연락한 사람도 있겠지. 안 그래? 근데 그 9명의 그 그지부렁 때문에 그한 명까지 싸잡아가지고 용기 못 낀다니까. 10년을 알고 지내고 20년을 알고 지내도 돈 얘기 꺼내기가 제일 힘들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그런데도 이겨내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DM 한통딱 보내면 돈이 그냥 줄줄줄 나온 줄 아나 봐. 아, 지겨워.